장모치와와 털받침이 얼만큼인지 궁금하시죠? 장모치와와는 털이 많이 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네 마리의 장모치와와가 있습니다. 모두 혈연지간이에요. 하지만 모량, 모질, 털 길이가 다 달라요. 오늘 각각 빗질을 하고 털 빠짐이 정말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모량이 제일 많고 털도 길어요. 만져보면 보들보들 정말 촉감이 좋아요. 겉으로 보면 투톤이지만 속털이 까만색이라 쓰리톤이랍니다. 나이 들면서 오렌지빛 털이 점점 연해지고 있어요. 평소 빗질 후 나오는 털의 양이에요. 엘리는 털 길이가 중모예요. 조금 짧지만 부드럽고 윤기가 흘러 반짝거려요. 매일 빗질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밤비도 중모지만 모량은 많아요. 모질은 로미랑 비슷하고 속털이 까만 것까지 같아요. 치와와 넷 중에 가장 작은 아이랍니다. 엘리보다는 많이 빠진 것 같죠? 막내 둥이는 로미만큼 모량이 많아요. 크림색과 연한 베이지색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서 정면에서 보면 밝은 크림색으로 보여요. 유일한 수컷이었지만 멍식스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비교해 볼까요? 로미털, 엘리털, 밤비털, 차이가 보이시나요? 내가 1등이야? 이건 털갈이 시즌이 아닌 일반적인 털빠짐입니다. 장모치와와는 1년에 한두 번 털갈이 시즌이 있어요. 그때는 평소 털빠짐의 5배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털빠짐은 이 정도랍니다. 장모치와와가 너무 예쁜데 털빠짐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참고하세요. 나 아무 때나 털 빠지는 강아지 아니에요.